내일시장 전망해보는 내일장 초기입니다. 내일시장은 차장님 어떻게 보시나요? 일단 뭐 오늘도 사실은 코스닥은 굉장히 좋았죠. 한 네. 1% 이상 올라가고 1000포인트를 다시 또 왔는데 일단은 코스닥이 늦는다고 이제 한동안 좀 그랬었는데 코스닥이 지금 더 빨라지는 모습이고 네. 코스피는 오늘 꾸준히 또 그래도 0.12% 올라오면서 뭐 지수 상승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일단은 내일은 2차전지 악재 해소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뭐 장 후반에 조금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이쪽 섹터는 좀 강할 걸로 보이고요. 최근에 이제 코스닥의 상승 원인은 결국엔 제약바이오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의 반등세는 당분간 좀 유지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코로나 재확산이라든지 새로운 뭐 신약에 대한 그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학회에 관련된 것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암학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은 이제 시장의 지수 상승보다는 종목별, 섹터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섹터별로 등락폭이 좀 클 수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주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 짚어드렸고요. 그러면은 내일 코스피 예상 지수 밴드 한번 들어볼까요? 일단 코스피는 뭐 내일 조정이 좀 미국 시장이 지금 야간 선물이 좀 빠지고 있는데 네. 미국 시장이 좀 고점 부근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국내 시장도 약간의 조정을 좀 나올 수 있어서 3110에서 뭐 내일 상승을 하더라도 3150을 넘기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여전히 코스피는 좀 주춤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신 거죠. 네, 알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, 차장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